네, 엠스톤 정동호입니다. 여기는 홍성의 내포 신도시에 롯데캐슬 아파트고요. 네. MVR은 네. 총 저기 5대 하고 현법 주겠다. IP 월 시스템으로 해서 NDS 솔로 여기 모니터 뒤에 보시면 솔로로 이렇게 벽에 붙여서 솔로 6대를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CMS에서 이렇게 컨트롤 할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영상 프리셋 저장해 놓은 걸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시작해봐. 여긴 전체 화면이고요. 다음. 네, 요거는 구역별로 나눠서 주차장, 뭐 1구역 주차장, 2구역 주차장, 이런 식으로 승강기, 그리고 정문, 후문, 뭐 입출차, 요렇게 띄우고 또 다음. 예, 요거는 주차장에 보시면 1구역 주차장은 지하 1층과 2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기둥들이 그래서 파랗게 일단 표시를 하였고요. 2구역 주차장은 이렇게 황토색 계열로 돼 있어서 3구역은 초록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꾸며드렸고 나머지 현관, 네, 승강기. 자, 다음 거 한번 꾸며. 자, 요거는 이제 외곽 쪽 위주로 해서 여기는 분리수거장, 놀이터, 그리고 실버클럽, 캐슬리안으로 관리사무소, 저 여기 보이고 그 다음 뭐 차량 진출인, 그리고 아파트 출입로들하고 외곽 동선들 이렇게 전체로 꾸며놨고요. 그 다음 요거는 외곽 전체로 그냥 위에 보시면 홍성 레포리 롯데 캐슬 아파트 외곽 전체 화면 UPS 정보통신 엠스톤 느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검색화면 한번 들어가보면 검색화면은 이렇게 우측에 내화면 정도 했고요. 전체 이제 검색 들어가서 화면 확대해서 움직이는 거 한번 요거 뭐 어디 움직이는 거 한번 이런 식으로 전체로 플레이를 해서 검색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여기가 공간이 좀 작아서 공간이 뭐 이 정도로 돼 있어서 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오늘 요번에 공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대도 한번 해볼래? 검색하면서 플레이하면서 확대. 디지털 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네, 전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어?